하나님 자녀로 택해주시고 하나님 종으로 삼아주셔서 어려서부터 부모님 서원으로 그 자리에 걷게 하시고 여기까지 또 특별히 좋은 교회, 건강한 교회, 계산교회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께,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. 또 지난 27년간 온 몸과 마음으로 애를 쓰시고 또 기도하시며 온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달려오신 우리 김태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정한나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지난 1년간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족들, 친지들, 또 오늘 정말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이렇게 달려오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내외빈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 70년 자라온 나무는 나이테가 깊이 있게 새겨있듯이 우리 계산교회 역시 지난 70년간 부흥 성장해오면서 새겨진 교회 역사와 또 믿음의 유산들이 있을 줄 압니다. 이 모든 믿음의 유산을 존중히 여기고 겸허하게 제 마음으로 받고 더불어서 우리 젊은 세대들 또 모든 젊은 허리 세대들이 잘 커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지만 저는 계산교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. 앞으로 함께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 주일학교부터 모든 부서 내에 부흥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음을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았습니다. 함께 이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뛰면서 기도하면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